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. 박수. 난 신고도 하기 전에 벌써 점사 다 봤어요.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집에 그 신고다는 그 집에 와야 된단 말이야. 들락날락 하는 분인데 내가 그분을 딱 보는데 그러는 거야. 옆에 어떤 할머니하고 여자가 팔짱을 요만한 뚱뚱한 여자가 팔짱을 쫙 끼고 뒤에 할머니가 딸랄딸랄 들어오는 거야. 그 사람은 혼자 들어오는데 그 내가 나도 모르게 터진 거야. 옆에 웬 여자가 있는데 할머니가 따라 들어온다. 내가 그 남자를 탁 던졌는데 이 남자가 놀래가지고 나를 처음 보니까 놀래가지고는 근데 어디 무당집에 점을 봤는데 그게 여자 때문에 지금 속을 썩고 있었던 거라. 근데 그러면 지금 여자가 좀 통통한가 봐요. 그거 여자가 뭐안 되나 봐. 그랬더니 맞습니다. 그러는 거야. 근데 사실은 그분이 내 손님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터진 거야. 조상일을 하면서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무당이라는 판단을 내렸고, 그러고 입 바른 소리를 잘해. 그러고 꼭 무당처럼 점을 보는 것 같고, 보니까 딱 신이고. 그래서 이제 조상일을 끝낸 뒷마무리에 신이 있나 없나, 쉽게 말하면 나한테 테스트를 하시는 신이 오나 안 오나 테스트를 한게 잘못됐어요. 그날 일을 끝내놓고 상을 다 물려놓고, 이만한 물을 떠놓고 쉽게 말하면 신 테스트를 하는데 나한테 신장대, 신고 탈때 쓰는 도마, 신장대 잡혀놓고 자, 막 흔드니까 방, 막 이거 흔들잖아요, 선생님들이. 근데 벌써 신장대 난리가 났어. 일어섰어. 근데 몸에 신이 안착을 하려면 나쁜 걸 빼야 되는데 빼지 않는 상황에서 하니까 신장대가 꼬꾸라져. 자, 분명히 신은 있어요. 근데 신이 화가 나는 거지. 제대로는 가정을 안 거치고. 내가 그때 신 내림에서 신의 호명을 했다면 이 사람은 나를 또 날로 먹었겠지. 근데 그게 신장대를 흔들다가 안 되니까 신장대 꼬꾸라지니까 냅두고 자, 방울부채를 잡아. 옷도 바꿔 입어. 또 방울부채를 잡고 또 하는데 막 난리가 나. 근데 발이 안 떨어져. 절대 안 떨어져요. 이것만 몸만 난리가 나. 자, 삼지창 월도 또 들고 또 난리가 나. 옷도 갈아입고 이거 하고 별짓 다 해. 근데 꼬꾸라져. 몸에 안 좋은 게 있으니까. 그러고 막 별짓을 그날 오만 걸다 하는데 판명은 신이 없다로 났어. 그래서 그분이 뭘 신이 없다고 판명이 났는데 난 그때부터 이게 미치는 거야. 집에를 그거 뭐 없다고 대충 뭐 이상하게 뭘 해놓고 나보고 집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날부터 미치는 거야. 팔짝팔짝 뛰는 거야. 막 여기가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열이 나고 요지부동이고 앉아있지를 못해. 1분 1초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. 그때는 벌써 내가 우울증이 와갖고 살고 싶지 않을 때니까 이런 일을 했겠지, 또 조상일을. 그 일이라 그러면 수십 번도 더 했어요, 나는 이 조상일을. 근데도 일할 때마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아니야. 신이 있나 없나 보려고. 근데 신은 테스트 하는 게 아니야. 인간 테스트를 한다는 말이 맞지. 그 인간한테 그 신이 오시나 안 오시나를 인간을 테스트하는데 일반 인간들한테는 이런 옷들을 입히면 안 돼.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옷을 일반인들한테 제자도 갈 것도 아니고 테스트한다고 모르고 입잖아요. 그렇게 입게 되면 내가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 뒤로 더 요지부동 난리가 났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견해는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. 또 이거 듣고 다른 선생님들이 막또 듣고 저거 뭐 어쩌고 저쩌고 입달까봐 나 분명히 밝히는데 내 개인적인 손해고 내가 겪었던 거기 때문에 절대 일반적, 딴 사람 모르겠어. 내가 겪었던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
일반인들 신병 테스트 한다고 캐자, 방울부채, 신장대 잡으면 안 됩니다. 그걸 잡았으면 문 깨끗하게 다 닫아야 돼. 닫는데도 쉽지 않아요. 한번 열어놓은 문은 100% 신의 길 가야 돼. 아니면 그걸 어떤 경로가 그걸 또 닫아야 되는 경로가 또 틀립니다. 무조건 닫는 경로가 아니에요. 일했어? 일한다고 닫히는 게 아니야. 닫는 일은 또 틀립니다. 이 신의 일이라는 건 일 종류도 수십 가지, 수백 가지, 수천 가지, 수만 가지야.